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이제 레이저 플립을 집중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마 엄청 지루해질 거예요, 콘텐츠가. 아, 원래 지루했다고요? 네. 네. 기본적인 거 좀 더 해본 다음에 바로 레이저 플립 도전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 레이저 플립이 목표가 된 이유는 다른 플립들은 일단 많이 봤어요. 많이 보기도 하고 많이 타기도 했는데 많이 안 알려지고 스케이터들도 많이 도전 좀 잘 안 하는 그런 트릭이더라고요. 보니까 도전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매력을 못 느껴서 안 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멋있었고 좀 한번 제대로 타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목표를 잡았어요. 그래서 예전에 한참 탈 때도 한 번 정도는 타보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딱히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열심히 도전할 그런 열정 자체가 안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레이저 플립을 좀 집중해서 연습 한번 해보고 타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목표를 잡고 지금 이제 타보려고 해요. 그 트래플립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. 오히려 앞쪽으로 해서 수급을 넣어가지고 힐플립 방향으로 해서 플립을 먹여서 360도 돌리는 거. 그래서 방법을 트래플립처럼 하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수급이 세거나 아니면 방향이 좀 잘못 들어가는지 자꾸 보드가 튕겨 올라오고 오히려 이제 뒤쪽으로 날아가고 트래플립 처음 할 때는 앞으로 좀 많이 뛰거든요. 이제 수급의 순간적인 강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차면 진짜 제자리에서도 돌고 막 그래가지고 세게 차려고 했더니 오히려 좀 더 자세가 안 잡혔는지 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오늘은 계속 도전해 보는 걸로. 일단 레이저 플립 1일차 레이저 플립 발 위치는 앞발은 한 가운데, 여기가 가운데면 가운데 지점, 그리고 힐플립 위치에다가 빼두고 그 다음에 뒷발 같은 경우에는 앞꿈치가 그 발가락으로 완전 테일의 한쪽 끝을 닿는 정도. 그래서 트래플립처럼 거의 수꼽으로 레이저 플립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할 거거든요.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살짝 바깥쪽을 보게끔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수꼽이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발 위치는 이렇게 해두고 도전해 볼 거예요. 발을 수급으로 앞으로 차려고 했더니 조금 잘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앞으로 발 뻗듯이 이렇게 쭉 펴니까 조금 도는 것 같은데. 힐플립만 지금 계속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 좀 힐플립이 좀 여기가 좀 많이 빠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
에이저 플립. 됐고요. 아, 그나마 노즈라 다행인데 벌써 깔기 시작했네요 이제. 레이저 플립 바로 타야지. 말하지 말고. 이렇게 세비게 하려고 하면 어쨌든 보드 위에 올라서서 랜딩은 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주행은 안 되고 멈췄다가 이거를 최대한 타이밍을 더 빠르게 움직여서 부드럽게 세비게 한 다음에 앞으로 주행하게끔 하면 될 것 같은데.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 여기까지. 그래도 보드 위에 올라가는 횟수가 좀 많이 늘어가지고 좀 더 하면 하지 않을까요? 아, 일단 이만 가야겠다. 지금은 아침 10시 정도 됐거든요. 엄청 춥다. 스쿠터 타고 다니는데 몸이 좀 더 얼어붙는 느낌? 그래서 준비 운동 확실히 하고 도전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는데 이제 레이저 플립 타긴 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. 아, 포기? 지금은 레이저 플립이 어떤 느낌이냐면 베리어 힐 느낌에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 테일을 뭐 앞으로도 차보고 뒤로도 차보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차보고 해서 여기저기 해봤는데 그때마다 이제 보드가 날아가거나 그랬단 말이에요. 이렇게 해서 앞
몸보다 더 뒤로 날아가거나.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90도 앞 완전. 그리고 배려힐 같은 경우에 좀 팝 위주로 쳤자면 이거는 진짜 뭔가 완전 앞에 부분으로 완전 테일을 밀어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완전 앞으로 밀어차니까 그나마 좀 레이저 플립이 돌더라고요. 그리고 이 앞꿈치의 이 스냅을 좀 이용하면 좀 더 잘 도는데 앞으로 밀어차는 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앞으로. 그러니까 트래플릭 같은 경우에는 발목도 이렇게 뒤로 차게 되고 이 다리도 뒤로 접히니까 뒤로 차는 게 확실히 소홀한데 앞으로 밀려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뻗는 거랑 다리를 들어서 더 밀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. 그래서 요 한동안 한 3일차 정도까지는 계속 그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힘이 더 생기고 스쿱이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뭐냐, 이 몸이 트릭을 할 때 익숙지 않은 동작을 하다 보니까 힘도 없고 어떻게 요령도 없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근육이 조금씩 붙고 느낌이 좀 익숙해지면서 요령이 생기게 돼서 내가 원하는 그 트릭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안 되는 게 맞아. 안 되는 게 맞고 안 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함도 생기고 나만의 방법 그리고 나만의 뭔가 느낌 자체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는 게 좀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하다 보면 다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랜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타야 되는데 바로 도전 레이저 플립. 바람이 너무 찼기 때문에 잠바 입고 발 닿았어. 아, 잡아 벗어. 이제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제 탔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테일을 엄청 세게 앞으로 차야 되는데 처음에는 배리얼 느낌으로 했거든요. 처음에 배리얼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앞발과 뒷발의 한 가운데 한 요 정도에서 이제 팝을 차면서 힐플립을 바로 매겼는데 그렇게 하니까 일단 앞으로 차는 힘이 너무 부족하고 저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무게중심 자체를 아예 그 테일 쪽 여기 완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볼트 쪽에 해서 진짜 앞발만 들면 바로 이렇게 되는 느낌 있잖아요. 점프를 하자마자 이거를 진짜 거의 한 여기에다가 이 모서리를 여기 이쯤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밀면 이 누르는 힘에 의해서 반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역으로 힐플립이 굳이 안 먹더라도 슬로우 모션 보면은 앞발이 다는지 안 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레이저 플립 할 때는 앞발이 안 닿았어요. 아, 탔어 드디어 탔어. 보셨죠 여러분, 트릭은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. 아, 일단 오늘은 처음 탄 거니까 저번에도 한번 타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느낌 자체가 이게 맞아, 나만의 방법으로 레이저 플립 탈 때 이 느낌이 맞아라는 느낌은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, 지금 탄 거. 그래서 이대로 계속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스텝플립을 뭐 세 번 중에 두 번 타게 만드는 것처럼 이것도 레이저 플립도 그렇게 연습하면은 저만의 트릭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. 배리얼 힐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내 무게중심이 이쯤이었는데 팝이랑 힐플립이랑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니까. 근데 레이저 플립 같은 경우에는 발은 발 위치는 거의 동일하게 두는데 몸 자체가 거의 뒷발 쪽에 있는 거죠. 뒷발 쪽에 있어서 이거를 지금 누르고 있어. 이 테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타야지 이게 더 잘 돌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테일 쪽으로 두고 이거 중심으로 그냥 하는 거죠. 이거 중심으로 완전 이걸 앞으로 이렇게 밀어친다는 느낌. 그래서 자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.
계속 타보니까 완전 느낌이 또 새롭게 느껴진 게 뭐냐면 베리얼 힐플립 같은 경우에는 좀 탑 위주로 많이 찼는데 그러면은 다리를 뻗으면서 그냥 살짝만 밀어도 이렇게 베리얼 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알리를 치려고 다리를 뻗으면서 앞으로 차려고 하니까 스핀이 계속 90도가 남았었어. 90도가 더 안 돌았어. 그리고 뭔가 더 힘도 많이 들고. 근데 지금은 엉덩이를 살짝 뒤로 뺀 상태에서 이거를 탑 치면서 대각선 앞으로 미는 게 아니라 점프하면서 이거를 바로 그냥 여기 축으로 그냥 앞으로 미는 거죠. 그냥 점프는 점프대로 좀 낮게 하더라도 그냥 몸 띄우는 정도로 살짝 밀고 결국 여기서 이만큼을 더 스핀을 줄 수 있는 거예요. 봐봐요. 여기서 다리를 피면서 하면은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이미 다리를 밀면서 점프를 하면 좀 이 정도로 밀린다라는 느낌? 지금 하니까 좀 그런 느낌으로 스핀이 좀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몸이 다 띄우기 전에 이미 이거는 앞으로 밀고 있어야지 이 스핀에 대해서 좀 더 잘 돌아가고 힘도 좀 덜 들어가는 것. 그 대신 점프가 그렇게 막 자기가 원래 하던 높이에 점프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 떨어진다든가 하긴 하지만 일단은 보드를 돌리려면 점프를 하기 전에 이미 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벌써 여기서 밀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. 뜬 상태에서 타면 이 정도밖에 못 미는데 이미 구부린 상태에서 밀고 점프를 하면 스핀이 더 잘 돌아가는 느낌.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. 그래서 베리어 힐 같은 거 나눠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다리를 쭉 밀어서 앞으로 밀면 그냥 프롬파, 그 다음에 여기서 무릎을 이제 점프하기 전에 이미 앞으로 차면서 올라가면은 레이저. 좀 이런 느낌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점점 바깥으로 이 끝쪽으로 맞춰가지고 테일 팝을 밀어 차면 그만큼 이 앞쪽으로 미는 게 더 길어져. 그래서 이 스핀이 좀 더 잘 돌아가거든요. 근데 그만큼 뭔가 올라오는 거라든지 타이밍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앞발 힐플립보다는 거의 그냥 뒷발 숙급으로만 찰 때는 거의 이렇게 두고 힐플립을 차려면 좀 안쪽 그래야지. 왜냐면 이렇게 이 정도 각도랑 이 정도 각도랑의 힐플립 들어가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넣으면 넣을수록 뒷발의 숙급으로만 레이저를 돌릴 수 있다는 느낌. 그리고 스핀이 더 격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테일 이 길이를 봤을 때 앞쪽에다 두면은 오히려 탑 타이밍이 더 빨라져요. 뭔가 우리가 여기서 길게 누르는 거랑 여기서 이만큼 눌렀을 때 땅에 닿는 거랑 그 되게 미세한 차이긴 한데 거기서 느껴지는 거는 좀 더 타이밍이 빠르고 이 스핀 자체도 좀 빨리 도는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두면은 좀 길기 때문에 힐플립도 저 먹는 느낌도 들지만 힘있게 더 안 밀게 되면은 뭔가 붕 이렇게 크게 도는 느낌. 그래서 자기의 타이밍을 찾으려면 이 테일 끝쪽에 레이저 타는 끝쪽에 안쪽의 간격이랑 이 안쪽에서 이 끝쪽까지의 간격을 계속 옮겨가면서 자기의 느낌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베리얼 힐플립에서 최대한 앞으로 차는 느낌으로 먼저 연습하고 거기서 보드가 앞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이제 차는 각도를 이 앞쪽에서 점점 뒤쪽으로 만들고 보드가 힐플립이 안 먹는다 싶으면 이 발 위치를 뒤쪽으로 끄는 거죠. 근데 오히려 플립은 잘 돌아가는데 스핀이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이 뒤쪽으로 이 엣지 쪽으로 발을 더 끝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뭔가 이 보드가 몸 뜨고 내려갈 때보다 보드가 스핀이 좀 뭔가 붕 덜 돌아가서 랜딩하기 어렵다 싶으면 발을 좀 더 안쪽으로 위치해가지고 여기를 포지션으로 잡고 레이저 플립을 연습하는 거죠.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자세는 자기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 느낌상은 일단 이렇고 이렇게 했더니 일단 레이저 플립을 오늘 타게 됐다. 일단 제가 목표한 레이저 플립까지 오늘 타게 됐으니까 앞으로 일단 확률은 좀 더 늘리고 연습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연습하면서 이제 레이저 플립도 제 것으로 이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. 더 익숙해지고 좀 쉽게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됐네 됐어. 포기하지 마세요. 도전 화이팅.